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있을 거예요. 면면을 보니까 웬만한 신앙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초신자는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 얼마나 감격했고 송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강단에 섰으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간증자가 있어요. 그 간증자 가운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인데 그렇게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 회자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사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한 자라고 그동안 여겼었습니까? 그 사람은 목수 요셉입니다. 목수 요셉.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와 비교해보는 시간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성경의 상식을 겸손히 내려놓고 근본적인 신앙으로서의 자질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소망합니다. 자, 이 목수 요셉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정혼자. 그렇죠? 마리아의 정혼자 목수 요셉은 겸비했어요. 그리고 순종적이었습니다. 맑고 밝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엘레오스, 긍휼. 그 긍휼의 감옥에서 에르가 행함으로 피스팅, 믿음을 그 인생 가운데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했던 참된 믿음의 사람,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결코 화려하거나 커다란 사명을 통해서만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자,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항복. 한번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나는 너에게 항복을 바란다. 아멘. 자, 그럼 한번 항복을 바라는 항복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항복에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하는 값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값없이 내려오는 축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목수 요셉. 그 목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사는 인생 동안 그가 사는 인생 내내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목수 요셉.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 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준행하였던 목수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이 목수 요셉을 세우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세우신지 보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리고 모세, 엘리야,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장소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온전히 완벽하게 피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요셉의 사명이 그의 죽음을 명료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 그의 요셉의 가려진 죽음을 통해서 자, 따라볼까요? 온 인류로 하여금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수 요셉의 가르침 주고 온 인류로 하여금 그 목수 요셉의 가르침 주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하시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명을 내게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어떤 직임의 크기와 남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도 있고 가지려고 하고 무엇을 좀 펼쳐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목수 요셉은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참된 순종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진흙 속에 우리에게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아름답고 의연한 신앙의 귀가 바라보이 되었습니다. 요셉,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 명 나오죠. 그쵸? 첫 사람 누구예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었어요. 의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의인 가운데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렇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믿음의 사람 끝내 그 신앙의 전개를 지키고자 해서 애굽에 묻히지 아니하고 아비 야곱의 가난의 첫 정착지인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애굽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생사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위대한 사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열 형제,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열 형에게 질투를 받고 그러니 빠집니다. 르우벤이 말립니다. 죽이게. 다시 유다가 또 한 번 말려 간신히 죽음을 면한 이 요셉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그 민족에게 끌려 애굽으로 파병합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한테 그냥 어쩜 그렇게 그냥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지 거부하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그 요셉은 그 안에서 빵 맡은 관원 또 술 맡은 관원을 접대하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꿈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출소하였고 그들 가운데 빵 맡은 관원은 죽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바로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그냥 그 꿈을 꾸고서 그렇게 뭐 풀 수 있는 그 사람이 예고에 없는 것을 감탄해서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던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이 꿈 회복을 잘하는 요셉을 소개시켜줍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그 꿈을 회복해주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 그 구속사의 첫 발을 두 번째 발을 세 번째 발을 디디게 내딛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을 살면서도 부자였고 존경마저도 받던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진정한 축복은 주님을 따랐으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소유의 땅에 그 무덤에 안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또 한 사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주인공 그 성경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의 전환자였으며 인류의 영원하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친 목수 요셉입니다. 그는 세 사람의 요셉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비범하고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 목수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결코 화려하거나 세상적 큰 일을 전혀 이루지 못했어요. 많은 수확도 없고 돈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어진 사람 이 요셉, 목수 요셉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과 고뇌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직 신뢰해서 순전하고 겸손한 참신앙의 순종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목수 요셉에게 그에게 내리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난제인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방만해진 내 신앙, 나의 신앙의 나태함은 목수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가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요셉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인 목수 요셉, 유대인인 목수 요셉, 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대인 중에는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유태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통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 전 세대와 온 인류에 있어 모든 시대를 거쳐 나타났던 분쟁과 전쟁,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6.25 전쟁, 세계제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을 우리를 통해서,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11 테러까지도 세상의 경제의 70% 이상을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기득권자들인 유태인의 술수에 인한 겁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자, 자본주의를 만든 자는 영국계 유태인 로스차일드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 기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그렇고 록펠러재단, 여러분들은 아주 좋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을 주도하며 지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자 역시 유태인 카울 마크스입니다. 패권국가인 미국의 2%의 유태인이 세상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민영화시켰습니다. 우리처럼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영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민영인 그 FRB에서 그 기축통화에 따른 마음대로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할 뿐만 아니라 소진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조종해서 전쟁을 일으켜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무기회사에 돈을 벌게 하는 자들 역시도 유태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가를 쥐락 펴락하는 외국인 투자들 모두도, 전체를 관장하는 것들도 유태인입니다. 주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린스폰 버블이라는 거 기억나요? 네. 마음껏 부동산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한껏 부풀려서 거품을 만들어놓고 바늘 하나로 폭 찍으면 팍 터지는 거예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히틀러의 만행은 앞서 있었던 600만이 아니라 6,800만 명을 죽인 공독재 공산당, 그들을 조장한 공산당의 트로이의 목마에 올라타 앉아있는 자들, 그들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600만, 6,800만. WCC를 옹호하는 조용기, 김성환, 김창환, 우리의 신앙의 삶 동안에 존경하는 멘토이셨으며 이 땅의 기독교의 산 증인이셨던 분들이 모든 종교는 통합되어야 됩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각 종교에 모두 구원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대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입니다. 그 전도의 선언을 화장하도 돼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을 존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17년 전에 저는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세상의 노래를 적고 아 이게 안 되겠는데 아 서태지 나보다 분명히 노래 못하잖아요 매니저님들 서태지 나보다 못생겼잖아 아 근데 걔가 나보다 인기가 더 좋은 거야 안 되겠어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했지 그 주병진이 한 그 코미디언의 빤스 장사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나도 경영 앞으로 나왔는데 한번 해보자 근데 뭐 20년 동안 노래만 하는 사람이 잘 됐겠어요 네. 한 번에 부도내고 난 피해 끼치고 가만히 가지 그 안에서 저는 그 고통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책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는 이 책을 보고 얼마나 나고 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책의 끝 말미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누구일지라도 무슬림, 힌두교, 불교, 남녀혼합교, 구원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밀어주어야 합니다 박수했습니다 이제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의 이름은 마드로 베르사입니다 여기 혹시 천주교인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땅에 왔어요 그렇죠? 교황님 너무 와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부상돼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의 얼굴은 부각됐지만 그 사람이 있는 내내 십자가와 예수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FRP에서 미국 정부에게 돈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100억 만약에 100억 달러라고 한다면 그 100억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 FRB라고 하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조폐공사에 2,000달러를 주면 100억 달러를 찍어줍니다. 그것을 미국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 이자가 산술급수주가 아니라 기하급수주로 늘어납니다. 이 세금,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아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세금 낼래 죽을래 나라예요. 세금 안 내면 못 삽니다, 미국. 그런데 그 세금의 45% 이상이 모두가 다 바티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 잘 생각해요. 답이 약간 큰 솥에다가 밥을 했어. 근데 그 중에 밥알 한 두 개 띄어서 틱 던져주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지면 죽는 겁니다. 김종찬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고 지금도 나가면 노래 한 세 곡 정도 불러주면 숨 받습니다. 숨.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내가 두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동안 해도 수능커녕 우미양 가도 못 받습니다.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15년 정도 흐르면 나는 70살이에요. 70살. 내가 지금 55이니까 15년 뒤에 70살입니다. 그 나머지 70살 된 15년 세월 동안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러나 내 기력은 지금도 나는 그냥 한 사람이 전문가 전문가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남을 짧은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신론, 보험신론자들, 거짓 평화주의자들, 기독교와 마치 잘못된 종교 편향적 사람들인 것처럼 진공단을 이렇게 놓고 저쪽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그런 캠페인을 옛날에 보셨죠? TV에 나온 캠페인 중에. 그 기독교인은 마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진리라는 것은 결코 타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타협될 수 있어요? 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각 복음은 각 나라의 문화와 옷을 입는다라는 말을 우리 유종필 교수한테 제가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복음은 각 나라와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독일에 가서 그 맥주를 술이라고 해서 자꾸 정지할 수 없듯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유 내가 주일이면 11시로 고수해야 된다고 뜨거워 죽겠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에스키모인들에게 우리가 그 전도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키모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에스키모에 가면 에스키모의 남편은 그 자기가 자기의 집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남자분이 오시면 자기의 부인을 들이십니다. 그럼 어떠잖아요. 각 나라와 문화의 옷을 입으니까 내가 저걸 입어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유신, 그 단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다신론, 봄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자꾸 모든 기도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고 교묘하게 끝단자, 다른 일자 너무 좋은 말 많이 하다가 끝에 가서 그냥 살짝 돌리면 다 넘어가는 거야. 프란치스 그만 자꾸 부상되는 거야. 예수는 없었어. 십자가도 없었다니까? 봤어요? 봤어, 나한테 좀 봤다고.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 안 보였다고. 혹시 이런 연구 해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이런 연구 한번 해보니까 세상 권력, 명예, 또 돈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유시인이 보면서 연구해본 적 있어요? 네. 나는 연구해봤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잠깐 있었으니까. 그 당시 내가 사랑하지만 지금 당신들은 또 이런 남자 사랑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의 상황이 나에게 수많은 상을 20개 받았으니까 최고 인기 가수상, 10대 가수상, 골든 디스크상, 신인 가수상 뭐 무슨 뭐 지금 한성혁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그 인기 가요라고 하는 것은 8주 연속 1위 한 사람, 가요 탑대에서 맨 없는 공마다 1등 했던 사람, 그때는 오빠 오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오빠! 지금도 나갔네. 어디서 그랬을 때 자신이 되네. 그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힘의 방식 때문에 힘의 논리라고 하는 그 방식 때문에 삶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관찰해보면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힘과 명예의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나사가 살짝 돌아가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인기를 누렸던 그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밤에 그냥 막 인기 가수 막 1등에서 유아할 때 잠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나는 천하의 김영철이다 하고 다시 자고 말씀드린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어떠한 위치에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가 너무 벅차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신 뜻을 망각하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나자지 나자지. 그리스도의 나자지. 나자지. 케노시스. 그 나자지의 극대치인 죽으심. 그래서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병정이 건네준 신포도주를 마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다 읽었다. 그렇지. 딱 한 분이야.
이루신 분은 누구다? 딱 한 분, 성자 하나님 뿐인 거예요. 무엇으로? 칼로 병정인 음식이 누가 날아갔다가 예수님이 막 확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 죽으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다. 그 다 이루었다는 외침과 동시에 지성소의 휘장, 건빵 두 개 두께의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를 올리는 곳, 백성들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언제라도,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어떤 기도? 응? 그렇지. 누가 그랬어? 무슨 기도? 더 크게 막 뭐라고? 더 크게! 그렇지. 회개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다. 우리 2년 8개월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시신! 그렇지! 날마다 드렸다간 다 죽는 거예요. 언제 드려야 된다? 시작! 시신! 분분 초초마다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날마다 드리면 안 돼요. 신자들은, 성도들은 순간순간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자신의 가진 소유를 털어내고 털어내요. 여기 부자 있습니까? 부자 어디 있어요? 부자. 여기 부자 있네요. 털어냈는데 또 채워. 털어냈는데 또 채워졌어? 또 채워졌어? 아, 또 털어냈는데 또 채워지는 거야? 나 이거 지을 돈 없어. 이거 나한테 지을 돈 없어. 20만원, 30만원, 8만원, 3만원, 5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내가 헌당하는 그 입당 예배 드리는 날 내 그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호명할 거예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까지는 안 하겠지만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내려놨잖아요. 17년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조그만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안 들리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찬스를 완전 짜가치들이야. 17년을 내려놓고 사니까 간신히 내 귀에 조금밖에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릴 거야. 나는 귀를 조금 세웠거든. 김종찬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존경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힘과 돈과 권력의 사슬에 묶이게 되면 그 사슬이 꼬이고 또 꼬고 또 꼬여서 그 힘과 세상의 힘의 논리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옥의 모형, 이 세상의 권세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크게 말해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성전 청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청량이라는 것은 성전을 청량하라는 게 청소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세상에 성전이 어디 있어? 아니, 성전이 성전 아닙니까? 무식하게 짝이 없는 말이지. 지성소의 휘상을 가르셨잖아.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 지성소는 내 마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은 성도를 청량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세상 밖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밖은 전혀 청량하지 않으세요. 청량의 대상에 청량하다는 것은 바지를 주름으로 쫙 그리는 거예요. 자로 딱 재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는 내가 손잡고 내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였던 자라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이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들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리베이슨, 일루미나티, 로마 교황청, 33도, 예수의 그 등등의 무서운 마귀 집단들이 그 모든 자들을 철저히 사용하여 이용하여 악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 주님만 붙잡지 않으면 거기에 몰려 들어가는 걸 이 땅의 권세를 그들이 잡고 있으니까 부시나 재선되는 건 그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다시 한번 해먹는 것은 그들한테는 안중에도 없어요. 토사 부패하면 그만인 겁니다. 부시와 오바마는 그 세력들의 돈과 권력 구조 안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힘이 아닌 그들의 힘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딩의 화마에 갇혀있는 만여 명의 훌륭한 인재들의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다시 뽑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 즉시 그 쌍둥이를 쳐버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홀리기 위해서 무자비한 그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악의 세력이며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드는 공중권세자들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는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저 명예만 많고 돈이 많기만 한 것은 교회 역시도 마냥 커져만 가는 것이 우선되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 자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다른 건데 절대 못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시분분 초초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야, 요거를 어디 부분을 딱 쳐야 저게 나한테 판단하니까 요거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놈의 어느 부분을 때려야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지? 누가 하나 죽어야 그가 살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애굽을 통치하는 축복을 주셨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후덕한 인격도 갖춘 자로 또한 큰 믿음도 주셔서 예수님을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온전히 안치시킬 수 있는 광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수 요셉에게는 보잘것없는 삶과 그저 비천한 직업을 주시는 것으로 그쳤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목수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게 하셨고 그에게 예수를 양육하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진 않아도 이 사람이 목수 요셉, 이 사람 목수 요셉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 더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